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특집 편성입니다. 저한테 갑자기 이 박스가 날아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 박스는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FF247-3 버전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제가 리뷰를 할 때는 그냥 클럽 열어놓고 그냥 이 채가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언박싱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박스 형태로 배송을 받게 되시는데요. 얼마나 포장이 치밀하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클럽의 성능까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휴 무거워. 야, 이렇게 해서 박스가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럽이 들어있고 클럽 안에 이 헤드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꺼내 볼 텐데요. 제가 클럽을 열어보는 건 딱 한두 개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장이 돼서 여러분에게 가요.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서 먼저 보면 이 뽁뽁이를 이렇게 벗겨요. 그러면 헤드가 탁 나옵니다. 샤프트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자, 비닐을 벗겨요. 이 재활용성이 너무 많이 나오겠다. 그리고 이 헤드에 씌워져 있는 지금 현재 이 아이언은 8번 아이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8번 아이언. 그래서 모양을 보면 8번 써있죠. 그 다음에 한 번도 치지 않은 페이스. 그리고 뒤쪽이 너무 궁금할 거예요.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춰보면 될까요? 약간 뭔가 중후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샤프트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블랙톤으로, 블랙 카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립에 이렇게 비닐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클럽을 제가 뜯어서 여러분께 쭉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테스트는 7번 기존의 클럽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이번 FF247-3에서는 제가 그토록 건의했던 5번 아이언이 등장을 합니다. 5번 아이언. 그래서 5번 아이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안 벗겨지냐.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시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샤프트 쫙쫙 붙죠. 그리고 이렇게 헤드 커버가 함께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이 검정색과 컬러가 매칭이 되는 굉장히 커버가 예쁜 FF247-3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FF247-3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두 개의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제 오른손에 있는 게 이번에 출시된 FF247-3 그리고 왼손에 있는 게 FF247-2. 그래도 좀 디자인이 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최초에 보면 뒤쪽에 기존의 모델은 온오프라고 써 있었는데 그 라보 스펙이 사실은 온오프보다 한 단계 윗급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FF247-3에서는 라보 스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모양을 보면요. 자, 이 페이스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뒤에가 좀 약간 고급지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F247-2가 약간 컬러풀한 느낌이었다면 이 녀석은 남성용은 정말 중후하게 전체적으로 블랙톤을 채택한 것. 그리고 샤프트는 남성들의 소위 저희 개짓이라고 하잖아요. 갖고 싶은 막 그런 것들. 그런 걸 자극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번 아이언이잖아요. 7번 아이언. 기존에 있던 FF247-2는 7번 아이언이 26도였습니다. 그래서 26도니까 뭐 그래도 다른 아이언들보다 훨씬 서 있는 그런 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게 높은 탄도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난 거예요. 카 FF247이 엄청 멀리 가고 뜨니까 이쪽 온오프 쪽에서 이거 한번 모험을 해보자 해서 이 녀석은 25도로 각도를 더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광이 있고 광이 없는 이 뒤쪽 부분이 텅스텐이에요. 제가 FF247을 소개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뒤쪽 텅스텐인데 이 텅스텐이 110g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110g이 얼만큼인지는 모르는데
온오프 클럽 제작 역사상 가장 무거운 텅스텐이 이 아래쪽에 배치가 돼서 클럽을 움직일 때 상당히 볼 상승에 아래쪽이 무거우니까 쭉 띄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25도로 각도를 세워도 충분히 탄도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기술력을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Z자 모양으로 비슷한 게 있죠. 이게 트윈 트렌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그러니까 딱 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구분을 지어서 이 스틸에 대한 페이스면을 갖다가 초박형으로 해서 탄성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일자선으로 그어져 있었는데 왜 지금은 Z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알고 보니까 이 앞쪽은 넓고 이 뒤쪽은 좁아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일자로 해서 안쪽에 볼이 맞는 분들에게는 이 탈출을 할 때 반발력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고 위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아래 공간, 안쪽 공간을 동일하게 확보를 하면서 이 녀석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뭐 정차를 때린다면 좋지만 안쪽에 마저도 비거리의 손실을 줄이겠다는 기술력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야, 이 사람들의 잔머리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 한번 봅니다. 페이스 아무것도 안 보여. 페이스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컵 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컵 페이스는 뭐냐면 이 안쪽의 모양을 컵 모양으로 받쳤다. 받쳤다고 해서 컵 페이스인데 컵 페이스의 장점은 이 안쪽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파워 트렌치라고 하는 기술을 온오프에서는 채택을 해서 수축이 됐다 확장으로 빵 터트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코어 그루브라는 게 있는데 풀 코어 그루브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양쪽 아래쪽 안쪽에 있대요. 이 페이스 안쪽에 있어서 그쪽도 공이 맞으면 어느 정도 힘이 팍 빠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물 먹은 공처럼 팍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쭉 뭉쳤다가 팡 튕겨주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전심 페이스 설계를 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말씀드리면 프로를 위한 채는 아니야. 이거는 프로를 위한 채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일반 골퍼들이 거리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거리를 내려고 했더니 뭐 로프트 순체를 스치면 되는데 공이 안 떠. 그런데 그 저중심 설계 뒤에 텅스텐을 붙였죠. 그리고 미들로킥의 샤프트를 쓰면서 이 녀석의 기능을 극대화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리펄전은 그 발력 또는 뭐 혐오감 그런 뜻도 사실 있어요. 그 단어에. 근데 혐오스럽게 멀리가 상대가 볼 때는 발력을 이용한 기술을 쓴 걸 볼 수가 있고요. 샤프트를 보면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용만 제가 리뷰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언어프 이 블루로 되어 있고요. 하이 리펄전 킥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 탄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FF2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채가 FF247-2인지 3인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뒷면을 보면 작은 글자로 요 부분에 FF247-3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인데 바로 5번 아이언입니다. 5번 아이언. 그리고 이 FF247을 쓰실 때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뒤쪽이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좀 이질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텅스텐의 무게를 뒤쪽으로 배분하고 전체 클럽 무게 45%를 뒤쪽으로 놔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공이 맞으면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을 쳤을 때 팍 튕겨나와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이까지 확보한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FF247을 처음에 제가 발견을 하게 되고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만든 건 사실인데 지금 FF247-2를 가지고 계신 일반 골퍼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3 버전까지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 향후 2년에서 3년 이내에는 FF247 가진 분과 안 가진 분,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걸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드라이버로 비거리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한계점에 봉착을 했고 뭐 그래봐야 5m, 10m니까 그런데 이 아이언들이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고무적인 건 이 5번 아이언이 등장을 하면서 이 녀석이 유틸리티 클럽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큰 메리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번 아이언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기존과 같이 6, 7, 8, 9, P, A, AS, S, 8피스, 8개가 기본 구성이 되고요. 5번 아이언은 여러분들이 5번 아이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유틸리티로 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클럽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클럽을 타격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그립을 보면 원오프 그립인데 SRC 그립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약간의 블루톤과 그리고 올 블랙톤을 채택을 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감, 그리고 거리는 무지하게 나가는데 이 금색 같은 거 안 붙여서 뭔가 아유 나는 시니어하기 싫어 이런 분들에게 특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FF2473 괴물의 형이 나타났다, 그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실은 다음 주에 이 녀석이 전국으로 쫙 시판이 되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이 클럽을 지금 만져보고 있고요. 가장 먼저 이 시타를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모델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금 7번 아이언은 제가 며칠 동안 타격을 해보면서 그 느낌을 충분히 가진 후에 이 리뷰가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툭툭 치는 것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7번 아이언이에요. FF2473 7번 아이언. 그리고 와, 지금 좀 번트 된 것 같은데 178. 그런데 탄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쭉 보고, 자, 약간 제가 드로우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힘을 더 줬죠? 그랬더니 188,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 자,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 너무 편한 거죠, 지금. 뭐 7번 아이언 188 치기가 너무 편한 거죠. 평소에 제가 MP520을 칠 때 한 75에서 180 정도를 여기서 숫자를 만들거든요. 자, 약간 땡기긴 했는데 세게 친다고. 자, 거리만 한번 보죠. 제가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99. 199. 자, 또 이번에 약간 높게 쳤어요. 그래서 한 190 정도 나가겠네요, 이번엔. 자, 190. 자, 참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와, 그래서 기존에 있던 FF2472는 7번 아이언이 26도였어요, 로프트가. 근데 이제 25도인데 그 1도 차이가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냐인데 1도만 세운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뒤쪽에 묵직한 텅스텐 금속이 있으면서 공이 맞는 순간 상승을 시켜주는, 또 킥 포인트 자체가 로우 킥이에요. 그래서 공이 맞자마자 킥 역할에 의해서 공이 뜰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기술을 집약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로프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깨턴을 좀 더해서 가보겠습니다. 7번 아이언이에요. 205.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기존 이거 FF242 얘도 한번 세게 쳐볼게요. 그러면 약간 뒷땅이에요. 약간 뒷땅인데 193. 자, 지금 굉장히 잘 맞은 드론인데 지금 19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FF247 리뷰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맞을 때 어쩌다 한 200 정도 나왔고 대체로 한 193에서 198 사이가 나왔던 걸 본다면 일단 3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3여서 제가 많이 나가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로프트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탄도도 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들었냐,
이 5번. 그럼 과연 얘가 뭐냐, 얘가. 얘가 과연 뭐냐. 이 5번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자, 저 사실은 5번을 쳐봤거든요. 5번을 쳐봤는데,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봅니다. 툭툭, 5번. 근데 5번을 잡았는데, 이건 뭐 유틸리티보다 훨씬 편하게 생긴 거죠. 그냥 아이언, 조금 긴 아이언 잡았다 정도의 느낌. 자, 한번 쭉 봐요. 지금 툭 친 거예요. 이번엔 멀리 세게 친 거 아닙니다. 자, 한 204. 5번 아이언이에요. 또. 거리면, 거리 방향성이면 방향성 툭툭 때리고 있는데, 지금 212. 자. 탄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우측으로 밀었더니. 자, 이번에는 203. 자, 이제부터 이제 파워 히팅 들어가죠. 진짜 아까 7번 쳤던 것처럼 한번 쳐볼 텐데요. 탄도 좋죠? 쭉 나갔더니 아까 213 정도 나갔었나요? 4, 한 215. 아직 마음 같아서 한 220으로 쳐보고 싶은데. 제가 평소에 연습할 때 215에서 한 223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가면 떨어지고 216 정도. 자, 하나만 더 쳐볼까요? 하고 자, 약간 왼쪽 그래도 떠서 떨어지고 21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거죠. 아, 7번 아이언으로 200 정도, 한 195에서 200 정도가 나오고, 6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한 205에서 21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제 기준에. 근데 이렇게까지 또 사실 세게 치진 않아요. 제가 정말 이게 정말 필드에서 친다고 어떤 느낌일까라고 본다면 요 정도가 제가 필드에서 아마 치는 정도의 거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제가 치는 거리가 한 206에서 210 정도를 아마 얘가 커버할 것 같고요. 7번 아이언도 아까 뭐 200 가까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한 190 정도 아니면 185선을 아마 커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볼이 뜬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띄워볼까요, 더?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거의 한 200 정도 되고 한 210 정도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체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볼 보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아까 전에 한번 딱 밀린 거 빼고는 전체적인 드로우를 내가 원하는 구질대로 만들어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제가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오늘 리뷰를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은 이제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시가 돼서 이제 전국으로 나가서 판매가 되게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8개가 한 세트가 됩니다. 6번부터. 그리고 5번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별도의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건 5번 하면 별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누기 해보시면 돼요. 8개를 딱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입한 금액에 나누기 8 하면 나오는 금액에 이게 그게 바로 5번 아이언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옥스윙몰에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물론 인터넷 권장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무조건 저렴하게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균일가로 올려놔야 되는데, 우리 멤버십 가격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출시 기념으로해서 다소 좀 저렴하게 1차 인도분이 여러분께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당장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래 나오는 번호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저희 팀이나 제가 전화를 받게 될 텐데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만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부터는 옥스윙몰에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상품 세팅을 해놓게 될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FF24가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하실 때 FF24를 샀는데 그럼 5번 아이언 이거 나왔는데 거기는 5번 아이언도 없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5번 아이언만 추가로 사서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건 뭐 거의 유틸리티 클럽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전력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FF24가 나왔을 때 제가 5번 아이언을 왜 안 만들어? 이 기술력이 있는데 5번 아이언을 왜 안 만들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들었어. 근데 이걸 써보면 지금 21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마 19도짜리도 제가 4번 아이언을 만들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트 무시무시해질 겁니다. 비거리 아이언. 이제는 드라이버로 거리를 늘리는 건 한계가 왔어요. 조금씩은 들어가겠죠. 하지만 비거리 아이언으로 여러분들의 플레이와 여러분의 골프 플랜 자체를 바꾸게 되면 이 녀석은 분명히 여러분들 골프의 게임 체인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FF24-3에 대한 리뷰를 뭐 지겹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녀석이 나중에 4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리뷰가 한 10번 이상 나가게 될 텐데 중간에 누가 한번 써봤을 때 또 리뷰 제가 필드에서 쳐보니까 어떻더라의 리뷰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남성용 클럽만 리뷰를 했는데요. 여성용 클럽에 대해서도 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리뷰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용은 5번 아이언이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롱아이언 싫어하세요. 그래서 남자만 이 5번 아이언이 별도로 출시가 됐다는 점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출시 딱 10월에만 아래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주셨을 때 11월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1차 인도분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FF24-3가 우리 손에 왔습니다. 더 무서운 괴물이 왔습니다. 곧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